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입니다. 오늘은 은하수 촬영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촬영한 은하수 사진들을 몇 점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주 거둔 사진입니다. 광해는 좀 있지만 괜찮은 곳입니다. 철원의 백마고지입니다. 백마상을 배경으로 은하수 그림이 잘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그 노동당사. 은하수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눈으로 은하수를 볼 수 있는지요? 결론은 안 보입니다. 은하수는 수만 년, 수십만 년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희미하고 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기 때문에 또 거주지와 인접한 곳이 많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망원경으로 은하수 보이나요? 이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고요. 핸드폰으로 은하수 촬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은 DSLR처럼 전문가 모드로 해서 삼각대를 가지고 촬영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은하수는 1년 내내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지구의 공전으로 북방부는 뭐 빠르면 2월, 보통 한 3월에서 9월 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한 1, 2월까지는 은하수 좌측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밝지 않기 때문에 DSLR 카메라라도 선명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은하수를 촬영했는데 뭐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은하수는 일단 약간 밝게 촬영하는 게 좀 좋고요. 촬영 후에는 후보정,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으로 선명하게 만드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한 촬영 조건, 촬영 방법, 또 은하수 위치 찾기, 은하수 출서지 등 기타 정보 등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하수 촬영 조건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구름이 없는 맑은 밤입니다. 구름은 밤하늘을 가리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따라서 구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달이 거의 없는 밤입니다. 거의 없다는 것은 반달이나 초승달 기간인데 그러니까 달이 아직 뜨지 않은 그런 시간대입니다. 달이 없다면 밤 10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습도가 낮아야 됩니다. 습도도 마찬가지로 습도가 드리우면은 많이 들여오면은 수증기잖아, 일종의. 하늘이 뿌옇게 돼서 저 먼 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가급적이면 한 50%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나 황사 농도가 낮은 밤이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도 구름처럼 짙게 들여오면은 가시거리가 일단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농도가 한 2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최적이고요. 가시거리는 20km 이상이면은 베스트인데 최소 10k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 기상 예보를 체크하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출사지 가까이 한 4, 5km 이내 공단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불빛은 한 20, 30초 장롯을 해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물론 뭐 나서도 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는 카메라 가까이에 가로등이 없어야 됩니다. 카메라 가까이 가로등이 있으면 부옇게 보이거나 또는 그 레이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은하수 더 안 보이지만은 전체 깨끗한 은하수 사진을 망칩니다. 저는 기상을 체크하는 앱을 9가지 쓰는데 은하수를 위해서는 5가지 앱을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게 YR로 노르웨이 기상 앱입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을 구라청하듯이 노르웨이 기상 앱은 시간대별로 매우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과 생활, 달의 크기, 달이 뜨는 시간, 지는 시간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지 피드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빛공해 광해 정보 지도입니다. 그래서 붉게 나오면 광해가 심하고 초록색이 광해가 적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아웃사이드 앱입니다. 이거는 기상 정보 전체를 숫자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뭐 구름이든 기온이든 습도든 뭐든 그래서 가시거리든 그래서 매우 요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포토필즈라는 유료 앱입니다. 한 13불 하는데 은하수와 별자리를 VR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은하수 촬영 기상 조건을 체크하면 구름이 없는 날, 달이 거의 없는 밤, 습도가 낮아야 하고 미세먼지나 황사 농도가 매우 낮아야 하고 또 인근에 광해가 없는 그런 지역이 은하수 촬영 조건에 해당됩니다. 은하수 촬영을 거의 한 달에 한 2주 정도, 월초에 2주 정도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을 따지고 보니까 한 4일, 5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직팅은 주말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그러면은 뭐 한 번이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좀 까다롭습니다. 은하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하수 위치는 동남쪽 하늘에 있습니다. 별자리로는 정갈자리와 궁서자리 방향인데 맨눈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앱을 이용하는데 무료 버전인 구글 별자리 앱에서 하늘을 비추면 동남쪽 하늘을 비추면 전갈자리, 궁서자리를 찾아내 줍니다. 그 주변이 은하수고요. 유료 앱인 제가 쓰는 유료 앱인 포토필즈는 그 동남쪽 하늘을 비추면 은하수가 VR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편리한 앱입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 은하수를 1년 내내 촬영 가능한가?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대략 한 2, 3월부터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 3월부터 9월까지인데 베스트 시즌은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뭐 8월 말까지도 보입니다. 은하수가 2, 3월은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누웠다가 점점 일어섭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8월 말 되면은 거의 수직으로 이 선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은하수 촬영을 할 준비물과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광학렌즈 삼각대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렌즈는 12mm에서 16mm 렌즈가 좋습니다. 화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렌즈는 가급적 밝은 렌즈가 좋습니다. 야경이기 때문에 별이 뭐 수만 광년 또는 수천만 년 광년 떨어져서 희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밝은 렌즈, 예를 들어서 F2.8 렌즈는 상당히 좋고요. 뭐 F3.5, 4.5까지도 가능합니다. 은하수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세팅 조건은 조리개는 최대 개방해야 됩니다. 별이 아주 멀리 희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F2.8 렌즈라면 2.8에 설정하면 됩니다. ISO는 800에서 2000 정도가 무난한데 출사지의 밝기에 따라서 뭐 3000도 올리고 4000도 올립니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12mm 렌즈는 한 30초 정도, 14mm는 25초, 16mm는 20초 정도 스피드를 설정하면 됩니다. 만약 그 이상이 됐을 때 별이 흐르게, 지구 자전 때문에 별이 흐르게 찍힙니다. 그래서 흐릿한 은하수가 찍히게 됩니다. 초점은 가장 쉬운 거는 출사지에서 가장 먼 불빛 가로등에 자동으로 맞추고 수동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불빛이 없고 깜깜한 지역은 별 수 없이 어떤 한 사람이 저 앞에서 라이트를 비춰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점을 무한대로 맞추면 된다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무한대로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안 맞은 흐릿한 상태가 됩니다. 릴리즈는 꼭 써야 되는데 손으로 셔터를 누르다 보면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반드시 릴리즈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JPG 파일보다는 RAW 파일이 색 정보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RAW 파일로 촬영해서 멋진 은하수가 나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카메라 세팅이 끝나면 테스트 샷을 여러 번 하면서 어두우면 ISO를 올리고 밝으면 ISO를 내리면서 테스트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면서 초점도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 촬영을 하는데 촬영할 때 한 곳에서만 찍지 마시고 위치도 바꾸고 또 아래 부재도 고려하면서 또 구도를 신경 쓰면서 촬영하면 좋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조건들 하에서 촬영한 은하수 사진 6점입니다. 기상 조건이 은하수 촬영의 가장 큰 성공 요인입니다. 기상이 나쁘면은 구름이 낀다든지 미세먼지가 끼면은 결과물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의 촬영과 보정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마련하겠습니다. 은하수를 어디서 찍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 은하수 출사지입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뭐 양평 구둔역, 벚꽃의 터널,
설매제, 중비상은 천문대, 포천의 하늘다리, 양주 송암 스페이스 센터 등이 뭐 유명하고요. 충청권,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또 호남권, 제주권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수도권에 사신다면 경기도권과 강원권, 또 멀리 충청권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강원권은 은하수가 광기가 없기 때문에 은하수가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에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은하수가 잘 보입니다. 은하수 촬영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기상을 대충 체크해서 갑니다. 뭐 달이 뜨고 있는데 은하수를 찍으러 간다든지, 한 시간 뒤에 구름이 몰려오는데 체크도 안 하고 출사지 가는 경우, 또는 미세먼지나 습도, 황사 등이 높은데 출사 가는 경우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광해가 얼마나 심한지 체크도 안 한 경우도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그 은하수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기능을 잘 숙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 초점을 맞춰서 수동으로 전환한다든지, 로파일로 촬영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ISO나 조리개, 셔터 스피드 조절 못하고 오는 분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노출 촬영에 대해서 경험도 없이 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확실히 읽어보시고 장노출 촬영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출사지 가면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좀 부실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되든지, 또는 렌즈가 뭐 잘 안 되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배터리 충전을 안 하고 오는 경우, 또는 메모리 카드를 안 갖고 오는 분도 봤습니다. 미리미리 집에서 체크를 하고 출사지 출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에 매우 임박해가지고 출사지에 도착합니다. 뭐 30분 전, 10분 전에 그 깜깜한 밤에 언제 초점 맞추고 언제 뭐 세팅하겠습니까? 한 2시간 전에 와서 지형 진물도 살피고 밑에 어떤 위치, 어떤 구도가 좋은지 미리 생각하고 숙지하고 촬영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은하수나 별 출사지에 개념 없는 행위들입니다. 주차장에서 포인트 걸어올 때 프레쉬를 비추고, 심지어는 앞을 향해서, 남들이 찍고 있는 앞을 향해서 프레쉬를 비추면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카메라 세팅한답시고 프레쉬를 비추고 모니터를 확인하는 등, 그렇게 하면은 남들 사진 찍는데 엄청 방해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후라시를 들고 남들이 어떻게 찍고 있는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또라이도 있습니다. 후라시는 가급적 비추지 마시고 최선으로 자기 몸 쪽으로 비추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성방과 그 간만에 야외 나와서 출사를 하니까 기분은 참 좋겠죠. 서너 명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농담한다든지 박장대소하는 거, 또 핸드폰 통화를 크게 하는 경우 참 무식합니다. 은하수 출사지나 별 출사지는 시골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전달되고, 그 시간이 다 심야 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 현지 주민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삼각대 사이 끼어들기.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 찍고 있는데 삼각대 들이미는 경우, 들이밀다가 남의 삼각대 쳐가지고 사진 망치기도 하고, 또 카메라 넘어뜨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쌍욕하고 싸움합니다. 다음으로는 남들이 찍고는 화가 앞으로 들어와가지고 지 혼자만 살겠다고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나머지는 뭐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고, 사유지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차할 때, 출발할 때 브레이크 밟았으면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밟고 오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불빛이 장노출하는 카메라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의단수 촬영 기본 조건들을 정리하자면, 달이 없는 날, 맑은 날, 구름이 없는 맑은 날, 미세먼지나 황사 등 농도가 낮은 날, 습도가 낮은 날, 광해가 없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으로 후보정을 자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은하수를 촬영하기 위한 촬영 조건, 촬영 방법, 은하수 위치 찾기, 또 애플, 또 은하수 출사지, 기타 기본 면허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